다양한 영역을 아우르는 미술의 세계. 지금 대전에서 그 모든 작품을 만날 수 있다. 대전을 중심으로 한 의미 있는 전시 2020 대전 국제 판화전. 그리고 여러 장르의 여성 작가가 모인 시선 37.7도 시전까지 장르 총망라, 대전의 특별한 전시 소식 함께 만나본다. 미술의 한 장르 판화. 판화는 지금 고정된 틀을 깨고 장르의 경계를 넘나드는 새로운 시도와 창의적 작품으로 대중에게 다가오는 중. 확장을 거듭하는 판화의 세계는 무궁무진하며 차고 또 넘치게 매혹적이다. 판화는 저는 설레임이라고 생각합니다. 결과물을 봤을 때 전혀 생각지도 못하는 부분이 나올 수 있거든요. 근데 좋은 잘된 점도 있고 잘못된 점도 있지만 그 과정 모두가 다 설렘이라서 좋습니다. 2006년부터 시작된 대전 국제 판화전. 국내외에서 큰 활약을 펼치는 판화 작가들이 뭉쳤고 해외 작가들도 동참하며 그 역사를 이어오고 있는데 올해도 어김없이 대중들을 판화의 세계로 초대한다. 이번에 2022년에 맞는 그런 작가들 그 선정하는 것이 첫 번째였었고 또 그런 작가들이 여기 와서 한국에 와서 대전에 있는 작가들과 그런 그 컨퍼런스를 통해서 좋은 그 의제를 만들어간 두 다음의 것을 만들어가는 그런 계획이 하나 있었고요. 또 하나는 이걸 통해서 앞으로 대전의 그 국제적인 그 판화 미술제를 만들어가는 역할이 될 것이다 하는 두 가지를 가지고 이번에 전시 계획을 했던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는 물론이고 중국, 일본, 태국 등 해외 작가들이 함께 준비한 이번 전시회는 동시대 판화의 정체성 점검과 새로운 개념의 정립까지 다양한 의미를 갖는다. 이번 전시를 통해서 여러 작가들의 어떤 작품성도 감상할 수 있고 또 배울 수도 있고 또 기법적으로도 여러 가지 기법을 같이 공유하면서 또 나의 기법을 알려줄 수도 있고 또 그쪽의 기법을 배울 수도 있는 아주 좋은 계기였던 것 같습니다. 세계의 판화 작품을 만나는 한 전시 공간. 2022년이라는 주제로 열린 2020 대전 국제 판화전은 대전 원도심 곳곳에서 전시를 진행했고 이번 달 말까지 그 작품 중 일부를 감상할 수 있는 기회가 계속되고 있다. 아주 짧은 시간 사이에 이 빛이 달라지는 것을 우리는 흔히 그 지나가는 시간을 인지를 못하는데 촬영을 해보니까 그 빛이 지나가는 그 시간마다 이 톤이 달라지더라고요. 그래서 작품 4개를 촬영을 했습니다. 프린트는 또 우리가 이렇게 속도를 보는 게 아니고 멈춰졌을 때 속도의 멈춤을 두 개를 보여주고 싶은 생각이 있어서 이번에 그런 작업을 했습니다. 영상과 그 시간의 그 멈춘 세계를 동시에 이렇게 보여주고자 했던 작품인 것 같습니다. 올해의 전시 2022년은 모든 것에 대한 새로운 변화를 요구하며 판에 대한 해석을 다른 시선으로 모색하는 기회. 그 안에서 공과 간을 무한대로 올려놓고자 했다. 제 그 작품은 저의 시선으로 바라본 자연이에요. 물도 있고 뭐 새도 있고 나무도 있고 주변에서 많이 보여지는 보여지지만 그냥 쉽게 넘어갈 수 있는 부분 그 부분을 저 나름대로 표현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또 하시라고 하는 작가는 본인의 일상을 보여주는 것 같은 그 생활, 내 가깝게 있는 그 생활의 모습을 보여주는 그런 부분이 또 저하고 또 같은 일상의 내용이지만 또 다른 부분이고 가장 근접하면서도 또 너무 다른 어떤 표현 방법이라고 할 수가 있겠어요. 대전 국제 판화전을 준비한 단체 판화 이후 세계 각국에서 국제전을 만들어가고 꾸준히 한국 국제 판화 레지던시 프로그램을 운영해 문화 교류에 힘쓰는 등
판화 발전을 위한 노력을 이어갔고 그 중심엔 항상 작가들이 있었다. 앞으로 계획이 있다면은 이 전시가 그 소규모의 그 국가 간의 전시가 아닌 전 세계에서에 모일 수 있는 국제적인 정말 그 큰 행사로 비엔날레로 이렇게 발전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요. 더불어서 그 대연 시민과의 소통도 대단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번 전시뿐만 아니라 앞으로 그 모든 미술 문화에 시민들과의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소통할 수 있는 그런 전시 그런 것을 만들고자 합니다. 많은 이들이 오고 가는 장소인 대전 복합터미널 안. 두 곳의 갤러리에서 펼쳐지는 미술 향연은 여성 작가의 작품과 함께하는 가을 기획전 시선 37.7도시다. 37.7도시는 그 여성이 어머니로서 평생을 살아가면서 간직하게 되는 감성의 온도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여성이 어머니로서 또는 주부로서 살아가면서 변해가는 그 인식의 체험들을 작품으로 출품하여 보여주는 전시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누구에게나 열린 갤러리 공간 D2. 이곳엔 다양한 장르의 작품이 가득한데 여성이 아이를 낳는 과정에서의 온도 37.7도씨. 그 체온에 대한 김은아 작가의 시선은 어머니와 관련된 여러 기록으로 캔버스에 그려졌다. 전체적으로 이 전시에 출품된 작품들은 한국화, 회화, 조각, 설치, 영상, 사진 이렇게 포함하고 있습니다. 현실을 살고 있는 여성을 말해주듯 정혜경 작가는 엉뚱한 시선으로 접근을 시도하며 영수증이라는 독특한 소재에서 창안한 독창적인 작품들로 관람객들의 눈길을 사로잡는다. 팝 아티스트로 잘 알려진 낸시랭 작가의 20여 년 전 그림과 최근까지의 회화 작품이 함께 전시돼 있는데 또 이연숙 작가는 여성을 들여다보는 공간에 엄마 그리고 엄마의 엄마라는 영상을 선보인다. 제가 어렸을 땐 늘 머리를 빗겨주셨는데 제가 처음으로 머리를 빗겨드렸다라는 그 점에서 굉장한 충격이었거든요. 그리고 제가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서 제가 봤던 엄마의 30대, 40대 모습을 제가 그대로 따라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모녀의 그런 보이지 않는 관계, 그리고 밀접한 그런 관계들을 영상에서 머리 빗는 모습을 통해서 표현하고자 하였습니다. 그리고 난을 연상케 하지만 자세히 들여다보면 파가 심어져 있는 화분. 난인 척하는 파라는 재미있는 설치 작품 역시 이연숙 작가의 작업물이다. 사물을 대할 때 아빠와 엄마가 생각하는 화분이라는 그 난 화분의 가치, 그런 용도, 이런 차이들이 재미있었고요. 또 여기에서 보면 난 화분이 일직선으로 수평을 이루고 있습니다. 이건 역시도 어떤 가치관, 우리가 선험적으로 가지고 있는 생각들의 기준들을 좀 이런 시각적인 효과로 표현하고자 했습니다. 사람들이 스쳐 지나가는 길목에 자리한 전시 공간인 D1 갤러리. 이곳에 전시된 김정향 작가의 조력자들의 밤은 동양화로 특별한 메시지를 담아 사색을 전한다. 우리 일상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사람들에게 어떤 그렇게 기댈 수 있고 또 위로받을 수 있고 그런 것 어떤 부족한 것들을 채우면서 나를 이제 뭐 다독여 줄 수 있는 어떤 조력자들에 의해서 우리가 더 이렇게 좀 현실을 그런 거에서 힘을 얻고 살아가는 게 아닌가 이런 데서 이런 작업들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녀의 또 다른 작품인 탄이산 견문록 역시 사고의 출발점이 독특했다고. 어렵고 힘들고 내가 뭐 겪었던 그런 아픔들 그런 것들을 다 더러움을 다 토해낼 수 있는 그런 장소를 제가 만든 약간 상상 속의 그런 공간이라 현실에는 사실 존재하지 않지만 또 내가 그런 어떤 기댄 것 이런 거를 기대할 수 있는 그런 공간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 분야에서 활동하는 여성 작가들이 가진 특유의 감수성과 시선을 담은 전시. 가을에 만나는 시선 37.7도시다. 여기 작가분들이 그 체험을 통해서 작품을 보여주고 있듯이 관람자분들도 삶의 체험을 통해서
그 이야기들을 했을 때 보다 더 이렇게 서로 간의 대화가 잘 이루어지지 않을까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각기 다른 색깔과 개성으로 물든 전시관. 미술의 다양성을 담으며 대전의 전시는 여러 장르를 총망라하는 중이다. 다양한 시도를 이뤄낸 작품을 만날 수 있는 2020 대전 국제 판화전 그리고 시선 37.7도시를 통해서 미술의 다채로운 매력에 빠져보면 어떨까?